반갑습니다. 저는 성은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홍세광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명 총장님이 헌신하시는 미주장신대에서 가을 사경회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의 어느 안수집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분 평소 이 성경 통독으로 이 성경에 아주 능한 분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남보다 앞장섰습니다. 자,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많이 약해지시더니 병원에서 큰 중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가망 없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심방 요청을 받고 급히 심방 권사님과 함께 찾았습니다. 자, 그 안수 집사님이 제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나 죽기 싫어요. 나 살고 싶어요. 그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는데 나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딱 3개월만 살게 해주셔서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소원대로 되지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지금까지 저희 목회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 자신 먼저 앞장서서 현장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언변이 좋고 말씀에 능통한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에서 그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의 존재도 듣지 못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이 복음의 증인,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선 증인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증인석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여 잘 가르치는 것, 언변 좋은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 전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현재 제가 23년째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체험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 그 감정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목회의 현장, 또 선교 현장을 바로 앞에 두신 하고 여러분에게 꼭 새로운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미주장신대 하고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사경의 날 주 안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